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제가 이제 배추밭에 왔는데요. 오늘이 10월 16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서늘하고 자꾸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배추 이제 묶을 때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때가 된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추는 물론 안 묶어도 이제 이 속고개가 이렇게 싸면서 이제 결구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배추는 무슨 10월 달에 뽑는 것도 아니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배추를 뽑게 되는데 11월 막 중순이 넘어가니까 조금 늦게 뽑으시는 분들은 그때는 뭐 영하 뭐한 2, 3도까지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배추를 과연 묶는 게 좋으냐, 안 묶는 게 좋으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제 배추를 심어보면서 느낀 건데, 이 배추를 물론 이제 안 묶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결구가 돼서 이제 상관은 없다지만, 만약에 이제 날씨가 이제 10월 한 말경부터 서리가 오기 시작하고, 이제 11월 초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이 배추는 제가 농사를 접으면 영하 한 3도 이상만 떨어지게 되면 이 배추가 이렇게 얼음 마냥 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낮에 햇빛이 나서 녹게 되면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한번 얼었다 녹게 되면 이 배추가 이 껍데기를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이렇게 허물이 쭉쭉 벗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배추가 솜이 죽어서 이렇게 싱싱하던 배추가 이 이파리도 조금씩 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줄기가 이제 사람이 만질 때 쭉쭉 벗어져 가지고 김치를 담게 되면 아무래도 안 얼은 게 좋지, 얼은 게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어려워도 만약에 뭐 늦게까지 뭐 11월 중순 넘을 때까지 만약에 배추를 두실 분들은 조금 어려우셔도 이 배추를 뭐 집이나 아니면 끈이나 아니면 헝겊끈이나 한 번씩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리 결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날씨가 영하 뭐 3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물론 영하 1도에서도 얼지만, 영하가 한 3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파리, 면 이파리가 이제 얼어서 속만 조금 안 얼기 때문에, 이제 묶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묶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한 폭이 제가 묶은 건데, 이렇게 안 묶었을 때는 이렇게 이 사이사이로, 이제 바람이 이제 들어가고, 또 찬바람 공기가 들어가니까, 요 속에 것만 조금 덜 얼지, 이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 들어가서 다 얼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묶어서 이렇게 제가 하나 묶어보면 끈을 하나, 이거는 좀 이제 고추 끈보다 조금 넓은 끈인데 이런 끈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늘은 것보다는 요거는 조금 이제 굵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끈을 사시던지 아니면 흥겹끈을 사시던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추를 만 이렇게 다 이렇게 벌어진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생잎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렇게 겉잎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 공기가 이 배추 사이로 요런 사이로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설사 언다고 하더라도 이 겉잎이 한 겹이나 두 겹만 얼게 되니까 이 속은 좀덜 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조금 일찍 묶을 때는 이걸 너무 이렇게 꽉 묶지 말고 여기 공간에 햇빛 좀 들어가게 조금 이렇게 해놓게 되면 낮에 햇빛 났을 때 햇빛을 보고 또 이 영양분도 더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꽉 묶은 것보다는 이렇게 가운데를 이만큼 이제 벌려놓는 것이 이 속에서 고개가 햇빛을 보고 더잘 크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는 것이 참 굉장히 이제 좋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 하나를 묶어봤는데 만약에 이게 안 묶었다 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다 이런 사이로 바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 영하 예를 들어 3도 이상만 떨어지게 되면 요 속만 이만큼 안 얼지 이게 다 얼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 농작물은 뭐 무도 마찬가지고 배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리가 그래도 맞는 거는 덜한데 만약에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모든 세포가 배추는 좀뭐 얼었다 녹으면 풀리는 것 같아도 일단 숨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짜 많이 심어가지고 일찍 팔을 때는 모를까 이렇게 조금씩 드시려고 뭐한판두판 심으신 거는 어려우셔도 이렇게 묶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배추 이제 묶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묶어보게 되면 이렇게 겉잎을 이렇게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가지고 끈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배추가 잘 돼서 좀 큰, 크고, 조금 늦게 묶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끈을 더 조여서 묶으시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묶으시게 되면, 그때는 아직 결구도 많이 안 됐고, 지금 결구가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때는 요 가운데를 요 정도 이렇게 약간 꽉 묶지 말고, 요 가운데 햇빛이 들어가게끔 여유를 있게 묶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묶고 난 다음에 15일이고 뭐 20일이고 더 이제 날짜가 가게 되면, 이 속이 더 결구가 이제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긴 끈에끼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끈에끼를 이제 자르지 말고 그냥 이리 와봐요. 이제 가생이 이렇게 한 포기를 이제 이렇게 묶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생이 한 포기만 이렇게 이제 묶고서 이제 둘이 묶으면 더 좋은데, 이 끈을 자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누가 좀 이걸 싸주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 끈을 자르지 말고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요걸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이렇게 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끈도 이제 절약되면서, 나중에 하나하나 안 풀러 그냥 뚝뚝이 잘라도 끈만 주시면은 이제 더 배추 이제 풀르기가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또 이제 묶은 채로 실을 때는 이 끈을 한 번씩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쁜 점인데, 일단은 이제 끈도 아낄 겸 이렇게 묶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배추 잘라갈 때 이것만 딱딱 끊어지면 끈은 빠지게 되고, 이거 이제 이게 그때는 끈이 끊어져도 이게 이제 묶어져 있어가지고 이대로 이제 배추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끈을 끊어도 이 배추 이파리가 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으면 굉장히 좋아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싸주면은 더 쉽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섯 포기를 묶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이 배추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잘 커가지고 결구가 지금 막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결구가 이제 반 정도 된 배추도 있고, 아니면 지금 결구가 막 이만큼 돼서 올라오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중부지방 천안은 이달 한 20, 한 5일부터 한 말경에가 이제 묶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배추가 덜 큰 거는 묶게 되면은 잎을 싸놔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못 크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밭은 좀 어느 정도 더 키워가지고 이달 말경에 이렇게 앙상하게 묶어 놓으면은 안 묶은 것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도 담을 때 그만큼 속까지 안 얼고 겉잎만 얼었으니까, 겉잎 얼은 것만 잘라내게 되면 속에서는 그만큼 배추가 싱싱하고 좋으니까, 좀 제가 이 배추 묶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시고 농사 지시면서 좀 참고로 하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배추 묶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 배추를 심어 놓고 진딧물 약을 좀 어렸을 때 이제 주셨어야 되는데 좀 늦게 주고, 또 지금 이제 늦게 주다 보니까 진드물이 또 막 생기고 그래 가지고 내비뒀더니 이 고갱이 앉는 속까지 진드물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 배추를 과연 이 속을 이렇게 이 사람을 사서 이렇게 벌려서 약을 줘야 되나 이렇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배추는 이게 그 비가 좀 많이 오는 애는 사실은 진드물이 좀 덜 생기는 건데, 그래도 약을 안 준 밭에서는 진드물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영상에서도 이 후기에는 파밤나방하고 진드물을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꼭 살충제를 이제 그런 거 이 심한 밭은 이제 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진드물이 속고갱이로 들어가게 되면 약을 줘도 약이 묻질 않기 때문에 그 진드물 방제가 어려우니까, 그 배추가 이렇게 싹 결구돼서 올라올 때 그때 약을 한번 주시게 되면
이 겉니까 속고갱이 한번 주면은 진드물이 전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올해 못 하셨으면 내년이라도 김장 심으시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 이제 메뚜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비도 들어오고 이제 진드물 약을 안 준 밭에서는 진드물이 이제 생기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그 팝업 나방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속고갱이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막 몇 마리가 막 이제 파먹는 영상도 전번에 올려드렸는데 그 팝업 나방이 심한 밭은 그 팝업 나방이 고갱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묶어도 속에서 먹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배추를 클 때보다도 어렸을 때 중간쯤 컸을 때 진드물 약하고 팝업 나방 약하고 그 후기에 방제를 잘 하시면 이제 배추가 이제 깨끗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밭도 여기는 약을 한번 줬고 저쪽에는 약을 안 줬더니 아까도 제가 배추 한 포기를 이제 하나 잘라봤더니 팝업 나방이 다섯 마리가 속에서 파먹고 있더라고요. 전번에 제가 영상 찍을 때는 13마리가 들었었는데 오늘 한 배추 하나를 잘라서 보니까 병아리를 주려고 좀 하나 잘라서 속을 보니까 속구경 이만큼만 남고 다 파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밭에 가셔서 보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아직 배추 뽑으려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혹시 벌레가 심한 밭은 어떻게 약을 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약을 주실 때 이제 PLS 그 적용 규준이 있어가지고 이제 농협이나 농약사에 가서 약을 사실 때는 꼭 약을 사실 때는 배추다 뭐 파다 뭐 고추다 이런 걸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범위에 줄 수 있는 약을 주셔야 나중에 그 농작물을 출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안전 기준을 지켜줘야 또 좋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녁 때 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추 묶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